거울의 본체가 공적이죠. 거울이라는 것은 항상 비고 고요하지 않아요? 이 거울 한번 보세요. 이 거울은 이 속에 사람 얼굴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빈 거라 그 말이죠. 사람 얼굴이 빨갱이나 검정이나 흑색이나 이 속에는 없으니까 비었고, 마음 거울이 또 이 자체는 고요하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고요한 거죠. 괜히 사람이 들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고요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면서도 이 거울 자체는 밝아서 비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게 영지라요. 거울은 밝지 않아요. 투명체로서 사람 얼굴도 잘 보이고 고양이나 어떤 쥐 같은 얼굴도 거울 앞에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귀신은 거울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불상 점안식 갈 때 거울로 비치죠. 사불범정으로 사귀 마귀 같은 것이 어두운 그림자가 밝은 부처님을 모시는데 감히 범접을 하지 말라고 거울로 비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울로 비치니까 부처님 광이 번쩍번쩍 나라고 비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팥을 던지죠. 팥. 팥죽을 써서 올리고. 팥이라는 것은 붉은 빛깔이라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축귀하는 축사, 살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에서 팥죽 공양을 하고 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은 어떤 거냐? 사람을 보면 사람 얼굴이 나타나고, 검정이 오면 검정이 나타나고, 빨갱이가 오면 빨간 것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보거든. 거울 자체에는 없는 건데, 비고 고요하고 밝은 것 뿐인데, 비추는 것 뿐인데, 우리 마음도 비고 고요하고 밝은 것 뿐인데, 마음 속에 천진만물이 다 이 속에 보여서 나타나니까 참으로 있다고 분별을 내거든. 아지 법집을 일으키고 실아실법이 있다고 보는 그것이 분별이라요. 유식론이 또 나오죠. 유식론에서 실아실법이 있다고 보거든. 실아실법은 없는 건데, 중생이 고집하는 것은 망아를 가지고, 치라가 아니라 가를 가지고 치라로 착각하지. 가, 거짓된 나. 또 이것은 허망한 법을 가지고, 망법을 가지고 실법으로 고집하죠. 치라 실법이 참으로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라요. 분별은 바로 칠하실법이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분별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거냐? 거울은 본래 비고 밝은 것 뿐인데, 마음 거울은 본래가 불생불멸, 비고 고요한 것, 또는 그 자리는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밝고 가장 맑은 그 자리가 영지인데, 공연시 분별을 일으키거든. 쓸데없는 그릇된 생각을 내는 거지요. 칠화와 칠법, 가와 가법, 허망한 법이 참으로 있다고 분별을 일으키는 아지 법짓 따위가 바로 분별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도리를 잘 관찰하면은 마음 거울을 이 거울에다가 비추어서 보시면은 제대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존경이라고 하죠. 존경. 마음 거울을 존경. 존경록 100권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존경록. 마음 거울을 존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심경이라도 하고 마음 거울. 비유를 잘했죠. 마음도 거울과 같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철 대오하면 크게 깨달으면 대원경기라 해요.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라는 거죠. 마음자리는 상주 묘명이라 항상 머물러 있어요. 요즘 주지는 절에 상주하지 않죠. 절에 있는 사람을 주지라고 하는데 주지가 지금 절에 안 있잖아요. 나도 지금 하암사에 안 있고 서울에 갔다 부산에 갔다 대전에 갔다 대구 갔다 상주를 보다죠. 상주가 부모가 초상난 것이 상주가 아니라 항상 있는 거거든. 잠잘 때도 있고 꿈꿀 때도 있고 또 말할 때도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마음자리 일심은 항상 있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갇히는 것은 마음 뺏기 없어요. 세칸드나 본처나 그것도 다 떠나요. 언제까지는 같이 못 있거든. 남편이고 뭐 부인이고 다 상주가 아니에요. 잠시 그냥 인연이 모일 때 잠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자는 자기 부인한테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했지 않아요. 부채질 하는 걸 보고 요에다가 부채질 한 거 그것도 참 장자도 아주 참 얄궂은 나마지 뭐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시험을 했는지 상주인가 상주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묘명이라 그 자는 묘하고 밝은 자리. 마음은 원흉 둥글고 융통하다. 어디나 다 원만하고 융통해서 어디나 다 두루 통한다 말. 법성 원흉이라는 말과 같죠. 원흉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원통이라는 뜻이죠. 능엄경의 원통. 부모가 죽어서 원통하다는 그 원통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죽은 것도 원통하다고 안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원통하다고 했는데 원흉이 바로 원통입니다. 둥글게 통하는 거. 어디나 다 통해요. 유정물, 무정물, 물질계, 정신계, 시간, 공간, 자타, 유무 또는 본체계, 현상계 할 것 없이 어디나 다 두루 통해요. 그게 일심이요. 그러니까 일심의 자격이 참 가장 위대하지. 그리고 광대해요. 지극히 넓고 크죠. 마음보다 더 광대한 게 없어요. 허공이 아무리 넓어도 허공은 허공 속에 조각구름과 같다는 거요. 마음에 비하면 걸림이 없다. 무예란 말이죠. 거리낄 게 없어요. 하나도 구애가 없어요. 마음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니까 구애가 있지. 마음의 본체는 구애가 없는 거예요. 무예란 말이죠. 하암경에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 온효대사가 이걸 제일 좋아했죠. 그래서 당신이 계시는 암자를 무예암이라고 했죠. 하암경에 나옵니다. 일체 온갖 것에 걸림이 없어요. 희노애락이나 생사고락이나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이 그건 바로 부처님이요 성인이죠. 한 길로 죽고 사는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를 해탈했다. 한 길로가 우리나라의 성은 한신대 길로라고 이름을 지었죠. 역경원에서 번역도 하고 능엄경도 번역하고 그랬죠. 한 길로가 바로 일심의 도라요. 일심의 도를 일도라고 합니다. 일도.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무예의 도리입니다. 자제한 것이다. 자제란 것도 내나 걸림이 없단 말이죠. 자제란 말은 자유자재하다.
구속이 없고 속박이 없고 어디에 얽매임이 없는 게 차지한 거요. 우리는 얽매임이 많죠. 직장에 얽매이고 시간에 쫓기고 자기 주위 환경에 얽매이죠. 주위 환경 속에 있어도 마음이 걸림이 없으면 그게 진짜 자유자재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가음경의 도리를 설명했고 이제는 이제 가음경의 제목을 설명합니다. 대방광 불하음경 일곱자 법문이 모두 일심을 밝힌 것이니 한마음을 밝힌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일심을 설명했죠. 일심을 깨달아 알 때가 바로 대방광 불하음경이다. 우리가 마음 깨달으면 바로 대방광 불하음이요. 이제 대자부터 설명합니다. 대방광 또 불하음경. 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 마음의 본체죠. 신체를 뜻함이니 신체라는 그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해서 대라고 말하는 것이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덕상, 덕상을 신상이라고 해요. 마음의 상태, 마음의 모양상자요. 신상을 말하미니 마음의 덕상인 법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방이라 한 것이다. 대방가라고도 하지요. 위대한 사람 보고 대방가라. 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죠. 마음에는 만 가지 덕용을 갖춘 거거든요. 가르침이니 가르친 것이니 마음에는 마음의 본체와 똑같은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떠놓고 봐야겠네. 대방광은 다른 경에도 나옵니다. 대방광은 제일 좋은 자만 다 따왔네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왔죠. 이건 마음의 본체, 이건 마음의 상, 이건 마음의 작용. 최상용을 삼대라고 그럽니다. 귀신론에서 최상용 이걸 삼대라고 그래요. 세 가지 가장 큰 거라고. 귀신론에서는 최대, 상대, 용대 해서 삼대라고 그러거든요. 최대, 상대, 용대. 마음의 본체를 대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광대 위변에서 가장 위대하니까 대라고 했고 불하음은 마음의 화가 되고 그러니까 침 식이죠. 식 침교 쉽게 말하면 침교 침함 그렇죠. 침교 여기는
침식이라는 뜻이죠. 장엄이란 말이. 일곱자 지금 글자 해석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 뭐요? 불은 침과 이니 불자는 마음의 과유라 말이에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니까 마음의 해탈한 자리를 부처라고. 마음이 생사 고뇌를 다 해탈하면 부처라고 해요. 부처라고 이름한다. 화자는 꼬다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인지라 말이죠. 침인 마음의 그 원인.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을 때를 과라하고 꽃이 필 때를 인이라고 하죠. 발심할 때가 인이라요. 보살도를 닦을 때가. 화는 마음의 인이니 마음에서 이끌어내는 만행을 꽃에 비유한 것이다. 보살의 만가지 행. 보살이 닦는 여러 가지 수행을 만행이라고 합니다. 육도 만행. 그 다음에 엄은 엄자는 마음의 공이라 공이라도 하지요. 장엄인데 그냥 다 줄여버리지 그냥 공이고 표고. 침공이니 마음의 공력과 공덕을 엄이라고 해요. 마음이 능히 선교하게 잘 교묘하게 장엄하고 수식하는 공덕을 엄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말이죠. 공덕장엄이 바로 엄이라요. 장엄이란 말은 의리의리하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꾸민 것을 장엄이라고 하죠. 거룩한 거. 경자는 경은 마음의 교훈, 교법이란 말이죠. 침교이니 마음에서 마음을 깨달으면 설법을 하지요. 언어와 문자, 명사 따위를 일으켜서 그 진리를 밝히고 설명하기 때문에 경이라고 한 것이다.